본문사입니다. Three questions.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지. 그가 아침에, 그가 누구냐, 이거? 왕. 왕이 일어난 거야? 네. 왜, 맞잖아요. 아침에 왕이 잠에서 왕인가? 깼을 때. 와, 그렇네. 아, 밑에 나왔네. 저안 봤어요. 알았어. The man, 그 남자는 was sitting at him, staring at him.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왕이네요. 여기 이건 중요하다. 이건 왕이네. 요거는 왕, 요건 좀 체크합시다. 이번 교과서 본문 보니까 밑줄 친 대명사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너무나 내기 좋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셋이나 나오잖아. 누구누구누구야? 은둔자, 왕, 그렇지, 쓰러진 남자. 이렇게 셋이나 나와.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야, 이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남자는, 얘가 누구야? 얘 왕이지. 그 남자는 왕을 보고 있었습니다. Forgive me. 절 용서해 주십시오. The man begged. 그 남자는 간청했다. 빌었다고. 절 용서해 주세요. I don't know you. 전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And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그리고 저는 당신을 용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문장 외우세요, 이거.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I have no reason. 이유가 없어요. To forgive I have you. no reason To forgive you. to give To forgive you. Forgive 뭐야? 용서하다. 그렇지. I have no reason만 해봐.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to forgive you. 그렇지. 내가 당신을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The king replied. 왕이 대답을 했습니다. You might not know me. Might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란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모를지도 모릅니다. But 그러나 I know you. 전 당신을 압니다. The man answered. 그 남자는 대답을 했죠. 잠깐만, 뭐 어려운 말안 나오죠? During the last war, 지난 전쟁 동안, you killed my brother. 당신은 내 형을 죽였습니다. And took my property. 그리고 가져갔죠. Take, 재산. 가져가다, 취하다. Property 하면 이거 재산이죠. 제 재산을 강탈해 갔습니다. 누가? You가, 왕이. 당신은 내 형을 죽이고 우리 집의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When I knew that, 내가 데디아 내용을 알았을 때,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당신이 had gone, 가버렸다. 잘 봐. You야, 알았다. 뭘 알았어? 당신이 은둔자를 만나기 위해 갔다야. 누가 더 먼저야? 안게 먼저야? 은둔자를 안 게, 간게 먼저, 향해 간, 간게 먼저지. 그렇지. 이게 뭐야? 과거지. 이거 뒤에 거 뭐야? 대과거. 그렇지. 과거 완료. 대과거를 의미하는 과거 완료를 썼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제 문제 내도 돼. 선생 입장에서. 시제 문제 내도 돼. 그러면 그 시제를 활용해서 영작을 해달라는 문장째로 서술형도 충분히 가능한 거야. 서술하시오라는 느낌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동사 형태를 쓰시오가 1번. 이게 쉬운 버전. 빈칸 주고 단어 준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그냥 거야. 이렇게 시제에 알맞게 쓰시오. 노 주고, 고 쓰고, 고 주고, 두개 쓰시오라고 할 수도 되고, 어렵게 내면 그냥 통째로 해석만 주고 그냥 영어로 쓰시고도 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낼수 있는 거야. I decided to kill you. 전 당신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On your back. 언제? On your way back. 당신이 돌아갈 때. On your way back이니까 당신이 돌아갈 때. 이 표현도 좋아요. 집에 돌아갈 때. 원래 on one's way. 투 쓰죠 보통 그죠? 어디로 가는 길 여기 back을 썼을 뿐입니다. On your way back, 당신이 돌아가는 동안 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기 결정했죠. 결심했어요. Awake 잠에서 깨라 체크하시고요. Stare at 응시하다 해야 되죠. Forgive는 아니까 뺍니다. Decide 알 거고요. Beg 간청하다 요건 할게요. Reply는 알 거고요. Property 체크합니다. 하나 둘셋네 개네요. However, 그러나 I came across your bodyguards. Come across 우연히 만나다죠. 저는 어쩌다 보니까 당신의 경호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경호원들은 어떤 사람이겠냐? 왕이요.
왕을 지키는. 그렇지, 그잖아. 그러니까 who recognized me and wounded me. recognize 알아채다. 나를 알아챘다라는 말 자체보다는 내 의도를 알아챈 거지. 내가 왕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알아챘고, and 그리고 wound는 동사로는 명사로는 상처지만 동사로는 상처 입히다죠. 과거 썼네요. 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배에 찔렸던 피를 흘린 게 왜 그런 거야?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지. 경원이 먼저 얘를 해쳤고, 그래서 상처를 입은 거야. 근데 도망오다가. 원수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이 그 남자에게는 왕이 원수고. 왕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원수가 될 뻔했지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Although I escaped, 제가 비록 도망을 쳤지만, I would have died.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If you hadn't saved my life. 당신이 내 삶을 구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수정됨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이번 과 중요 문법. 첫 번째 분사구문. 두 번째 뭐였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볼까요? if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합니다. 뒤따르는 말 if가 뒤에 조건절 부분이 had 플러스 pp 형태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주절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 우드나 슈드,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우드 쿠드 둘 중에 하나 쓰고 have pp. 그렇죠. 이거는 선생이 내야 돼요. 사실 이거 내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이 문장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문제를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선생님. 이거는 출제해야 되는 문장이야. 이거 어떻게든 간에 내가 비록 도망을 쳤지만, 이거 비록 뭐뭐니지만이라는 의미인 거 다 알죠? 그렇죠? 당신이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Come across 체크합니다. 우연히 만나다. Recognize 인지하다. 이것도 해야 되죠. 운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뺄게요. Bodyguard 필요 없고, Escape 필요 없고, Save, Serve, Forever. 서브가 있었냐? 아, 이따 마지막 문장. Now, 이제 my son and I, 내 아들과 나는 will serve you forever.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냐? 난 자기 생명을 구해줬다고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급변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태세 전화도 나는 책 들어갈 거야. 야, 태세 전화는 오졌고요, 진짜 이건. 소설이잖아요. 소설이니까. 요즘 우리 정서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뭐 그랬을 수 있겠지. 됐어, 넘어가자 우리는. 어쨌든 serve. serve. 그렇지. 근데 그때는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야. 난 이 사람 죽이려고 왔는데 내 생에 날 구해줬어. 이 사람 진짜 내가 죽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거기까지 감정이입이 돼. 근데 갑자기 내 아들과 내가 평생 종으로 섬기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뭐 이거는 어찌됐건 나옵니다. 서브가 나왔죠. 그쵸. 봉사하다. 체크는 안 할게요. 이거는요. 저와 제 아들은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치. 이제 잊혀졌어. 잊혀졌어. Please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y so easily. Please. 잠깐만요. 분사구문이네요. 얘도 서술로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So easily는 매우 쉽게죠. 그냥 뒤에 컴퓨터.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Please는 원래 동사로, please가 동사로는 기쁘게 하답니다. 이디가 붙어 있어요. 그냥 기쁘게 하는 걸 당했죠. Be pleased 하면은 기쁜이야. 그냥 기쁘다. Be pleased 기쁘다야. 왜 기뻐?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고 뒤따른 투부 정사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감정의 원인이야 이게. Have made 만들어서 기쁜 거야. 뭐 해서 뒤에 뭐야? 원인이라고 썼어. 뭐해서 친구를 만들어서 누구랑? 그의 적과 친구가 되어서 기뻤대. 누가 기뻤겠냐? 왕이겠지. 그렇지. 그리고 맥락상 기뻤기 때문에란 말이야. 빠진 부분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Because the king. 비동사 써야 돼. Was. 내가 아까 얘기했죠. 기쁘다가 뭐라고요? 기쁘다. Be pleased야. 여기까지 해야지 기쁘다야. 보통 with 해가지고 어디어디에 대해 기뻐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
because 접속사 생략하고 the king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얘는 뭐 됐어? 빙 됐지. 빙 뭐 하면 생략되지. 누구만 남은 거야? 플리즈드만 남은 거야. 역으로 가는 거야. 이거 나온다고 이건. 잠깐 봐, 밑에 봐봐. 원래 돌리는 거 나올 거야. 안 나왔니?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As. Because와 as는 의미 똑같으니까. As에도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as는 거의 만능이지. 거의 만능. 그러니까 as를 쓴 것뿐이야. 이거 because 되지 당연히 돼. 이거. 왕은 적과 친구가 된 것이 그렇게 쉽게 친구가 된 것이 너무 기뻐서 the king forgave the man. 그 남자는 그 왕은 그 남자를 뭐 했습니까? forgive의 과거죠. forgave죠. 용서했고 and 그리고 promised 약속했죠. to restore his property. 그의 재산을 restore 복원하답니다. 원래 뜻은 그의 재산을 복원하겠노라. 그의 재산을 돌려주겠노라. 약속합니다. 5번 이게 퀘스천 넘버 5. 왜 그 부상당한 남자는 왕에게 용서를 구했습니까? 밑에 설명 나오죠. 우리 기억하죠? 와 원래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해줬기 때문에라는 거죠. 죽일지 몰랐잖아. 나한테 따지지 말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서 본문 4였습니다. 좀 짧게 했네요. 빠진 부분 없나? 너무 짧은데 시간이? 뭐 빼먹고 있니? 네. 보관하다 그 아래. 아, 또 빼먹었구나. 문장이. 아, after the man left. 그 남자가 떠나간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를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상처 입어서 자기한테 왔고 자기에게 용서를 구했던 그 남자가 떠나고 가고 난 이후에. The king. 그 왕은요. went outside. 밖으로 나갔습니다. to talk to the hermit. 뭐 하기 위해? 이건 뭐뭐 하기 위해죠. 예, 이 은둔자와 말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이 은둔자는 그 이야기를 만약 들었다면은 다 뽀록 난 거죠. 그죠? 다 뽀록 났습니다. 다 알아 이제. 볼까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좀 사실 나는 본문 5가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나름 흥미진진해요, 이제. 나름 흥미진진합니다. 일단 끊을게요. 일단 끊을게요.